래퍼 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로스라운드입니다. 저는 나뭇잎 마을에서 온 우치아 손이라고 하고, 왼손은 치돌이, 오른손은 나선아, 다 죽여버릴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종합 스포츠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설영연구소 소장 설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보다는 체급이 크거나 저보다 작거나 저는 딱 두 방으로 보낼 겁니다. 빵빵하다. 두 방. 뭐 클까봐 걱정되는 건 없었고요.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다 압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레슬링도 좀 배워보고 좀 이것저것 해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하자. 뭐 기술 같은 거는 제가 그래도 복싱하고 주짓수를 했으니까 딱히 뭐 크게 걱정하는 건 없어요.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기백과 가오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진단 생각만 안 하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전략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싸움 걸면 싸움 받고 그다음 또 마음에 안 들면 싸울 거고 무조건 돈 따고 다 부셔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한 게 좀 많고 한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네. 돈이죠, 돈. 저는 돈 따러 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똑같은 거 뭐 돈, 명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순전히 싸움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접은 적이 없어서요. 싸우면 재밌을 것 같고 많이 다운되고 멘탈이 나갔었고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고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가치를 좀 더 느끼고 싶은데 싸우는 게 재밌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어요. 최고 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재밌고 멋있게 싸우는 것보다 개처럼 싸우고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 저 기억해주세요. 빡빡! 이도방 다 끝납니다. 네. 파이트클럽은 14명의 참가자가 6박 7일간 합숙하며 총 상금 1억 원을 따내기 위해 싸움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파이트클럽에는 상중하의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하등급에서 500만 원의 파이트머니를 보유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은 거절할 수 없으며 모든 싸움은 안전장비와 의료진이 준비된 경기장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승자는 상대방의 돈 전부를 빼앗을지 혹은 등급을 올릴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파이트클럽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승하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파이트머니는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트클럽에서 상금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일정 혹은 50회의 싸움이 끝나기 전에 상등급에서 같은 상등급을 이겨서 승급을 선택하면 우승을 하게 되고 우승자는 보유한 파이트머니와 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 4명의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 파이트클럽은 폐쇄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우게 될지 모르는 약육강식의 환경 파이트클럽. 과연 어떤 참가자들이 우승하게 될까요?